오늘 이슈는 성차별하는 AI, 핑크뮬립, 미슐랭, 비크루망, 가짜뉴스입니다. 사람보다 공정할 것 같던 AI가 성차별을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마존에서 개발 중이 된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요. 이력서에 여대 졸업처럼 여성과 관련된 경력에는 감점을 하거나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만 추천한 거죠. 여러 번 시스템을 수정했지만 앞으로 AI가 또 어떤 방식으로 차별할지 몰라서 끝내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공지능마저 성차별할 수 있나 해서 보니까 AI의 작동 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판단하는 방식이라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편견마저 그대로 학습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AI 서비스인 구글 번역기도 의사랑 대통령은 남자, 간호사는 여자, 열심히 일하는 건 남자, 게으른 건 여자 이렇게 성편향적인 번역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기계는 공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계가 담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씨 진짜 가을가을하죠. 인스타 보니까 주말 동안 핑크뮬리 인증샷 보이기 시작하던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풍인가 봐요. 핑크뮬리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 몽환적인 분홍색 꽃을 피우는데 10월엔 지금이 구경하기 딱 좋은 시기래요. 상암 하늘공원, 경주 보문단지, 대전 한바친물원 등 전국 각지에 펴있다고 하니까 추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세요. 아, 사진 건지려고 핑크뮬리 막 잡고 꺾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예 알죠 예. 지나가다가 얘가 타이어 들고 있는 거 말고 입맛 따시고 있는 거 보면 스톱! 거기가 바로 미슐랭이 인정한 맛집입니다. 미슐랭 하면 사실 좀 비싸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미슐랭이 빕구루망이라고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과 친근한 분위기의 맛집을 따로 선정한답니다. 각 나라 도시별로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있는데 서울은 35,000원이요. 이것도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슐랭 가이드는 지난주에 빕구루망 서울편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몇 개 골라서 주말에 매일 외식했거든요.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가짜뉴스라는 말 자꾸 나오죠. 문제가 있지 싶으면서도 근데 가짜뉴스가 뭐지? 생각해보면 애매합니다. 오버나 루머도 포함되나 싶은데 그런 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가짜뉴스가 유행한 건 지난 미국 대선 때부터입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거나 클린턴이 IS의 무기를 팔았다거나 하는 허위 사실이 기사의 형태로 유통됐는데 이게 기존 매체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가 되면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가짜뉴스를 뉴스의 형태를 하면서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조작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가 부쩍 성장하면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내버려두기는 좀 그렇고 규제하자니 누가 맞고 틀리고를 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권력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예 허위 사실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학계에서도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법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